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답하기 가장 어려우신 질문입니다. 집을 사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함께 좀 조언을 주신다면 네, 부탁을 한마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될 경우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라 하더라도 일반 분양구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또 자기의 미래의 계획을 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희망 고문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선택을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두고 선택하시는 게 좋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에만 의존해서 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안 일어나면 좋지만 부작용으로서 공급 부족이라는 또 공급이 줄어드는 위축 상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가격 부분에 있어서 상승 요인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은 그 주택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변 주택이라도 충분히 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영 소장님. 네, 저도 집이 필요한 분이라면 그리고 빚을 너무 과도하게 소득에 비해서 내지 않는 선이라면 필요할 때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집이 특히 투기 수단이 아니고 한 채 내가 살 집이라면 사실 그게 크게 오르고 그게 따라 오르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게 뭐 오르거나 내리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나의 소득에 적정한 가격이게 집이어야 되는 거죠. 너무 정답이신데요. 그러니까 네. 너무 무리해서 사시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정답인데 사실은 뭐 말씀하시지만 근데 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니까 조금 더 기다 이제 그걸 시장 상황을 보고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뭐 조금 더 기다려봐라라는 걸 권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너무 최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이후로 너무 시세가 뛰어서 지금 뭐 10억짜리가 20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억이 정상적인 가격이냐고 볼 수 없고 사실 이거는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강남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강북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뭐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강북 아파트들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아니라고 봐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으로 보면. 그런 이제 굉장히 지금의 주택 가격 상승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그때 최경환 그 장관이 등장할 때 당시에 부채가 가계 부채가 전국적으로 1000조였거든요. 근데 딱 그 박근혜 정부 끝날 때 이게 1400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00조라는 돈은 상상하기도 좀 힘든 돈인데 네. 그게 다 빚으로 쌓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택 가격을 상승시켰죠. 이것이 계속 갈 수 있느냐? 빚을 계속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미 가계 부채가 한도에 달해서 가처분 소득이 낮아서 가계가 쓸 돈이 없고 네. 이 경기 지금 침체하는 것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갈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수요자라면 좀 기다려야 한다. 좀 주택을 살 된다. 때까지. 지금 가격은 네.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달 부장님. 네. 저는 소비자분들께 분양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양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금 상한제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할 건지 여전히 감시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에게 강하게 정부한테 요구해야지만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기회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돌아오는 겁니다. 살아서 그런 기회를 누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회를 못 누린 소비자들이 무주택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의 고분양에 대해서는 좀 거부해 주시고 예, 예, 그런 정부가 제도된 대책을 내놓을 때 또 강남에 평당 1000만 원대의 아파트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나올 때 적극적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좀 미진한 정책이라는 부분을 비판하셨던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광수 위원님. 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제 두 가지 얘기가요. 저는 미래 전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망에 기반해서 행동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투자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수요자든 아니면 실제로 투자하는 곳이든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소장님이나 부장님 막 뭐 반발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투자로 하면요. 투자로 생각하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정부가 집값 오른다고 하면 규제한다고 그러고 향후로 또 규제할 건데 그럼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실수요자든 아니면 투자수요든 제가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아니 가끔가다 어떤 강연회에 가면 일부 분들이 전문가들은 분들이 실수요자는 언제나 사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건데 집값이 떨어지냐 올랐냐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 그래서 그냥 언제나 사자는 거죠. 이게 말입니까? 실수요자 싸게 사야죠.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래프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부부자가 강할 때 항상 집값이 항상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뭔가 지금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볼 때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사이클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변동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집을 사기에는 안 좋은 상황이다. 그게 실거주자건 아니면 투자 수요자건 투기 수요자건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유의하실 시장 상황이다라는 거죠. 향후에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상반기 보면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50% 감소했어요.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데 공급이 준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지 오를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장기에 대해 섣불하게 예측하면서 막 급한 마음에 수억의 대출을 받으면서 강남에 집을 살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열었던 시장의 교정작용, 투자로 보면 시장의 사이클이 완화되고 그러면 굳이 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 특히 시청자분들, 특히 무주택자들 좀 더 좀 유연하게 시장을 네. 보시고 좀 더 이렇게 투자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에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